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현입니다. 네, 저는 윤채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앞에서 이어서 지금 이번 시간에도 우리 유아동 제품, 네. 유아동 상품을 할 건데요. 우리 앞에서, 정말 식기를 어른들과 좀 구분해서 썼다면, 우리 또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게또한 가지가 또 있죠. 정말 몸에 바로 닿는, 네, 우리 온수를 피부에 세척하는, 바로 닿는, 피부에서 가장 가까이 닿는. 그런 세제, 네. 우리 세제랑 뭐 섬유유연제, 그러니까 네. 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이거를 다 우리 아이들용으로, 유아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네. 오클린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조금 달리 면역력이 좀 약하고 피부도 굉장히 진짜 초순수한 상태잖아요. 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어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섞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러기엔 너무 소중해, 우리 애기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한 제품은 조금 더 믿고,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사용하시라고 정말 친환경적인 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로 드리기 전에요. 일단 이미지 보면서 우리 네.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미지 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품이 이 오클린 제품인데요. 오클린 하면은 오클린이 세 가지 그 오자가요. 세 가지가 네. 의미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오클린이 사실은 그 뜻이 따로 있어요. 이 오클린이 오자가 주는 뜻이 일단은 굉장히, 옥시전. 옥시전 하면 산소잖아요, 산소.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같이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 그리고, 우리 오가닉.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전혀 없다. 그 제로라는 뜻의 영. 그래서 맞아요. 또 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가닉. 올게닉이라고 해서 순수 유기농 제품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세정제, 네. 클리너라고 해서 오 클린이라고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유해화학 성분 무첨가로 안심하고 안전하고 저자극인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섬유유연제인데, 우리 섬유유연제로 마지막 헹구잖아요. 헹굴 때도 정말 괜히 찝찝하죠. 우리 어른들이 할 것도 그런데, 아이들 거는 정말 마무리 안심 헹굼까지 가능한 굉장히 저자극의 제품이고요. 네, 이게 코코넛이나 팜등 순수 자연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순수 자연 성분으로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코서트의 인증 성분이 함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받은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 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네, 짜잔! 네, 지금 보시면, 두분 같이 방송이라고 네, 아까. 저희 예, 오늘 다가름, 연달아서 예. 방송 두번 같이 그래서 하거든요. 저에게도 세송이 네, 굉장히 네. 다툼 없이 되게 자유롭게 나눠서 주신 것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같아요. 정말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붕어 사이코님. 진짜 오랜만. 겁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붕어사이코님께서 소윤씨 겁나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오, 아는 분이세요.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반갑다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 보기만 해도 굉장히 순수하고 이 퓨어한 느낌 가득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죠. 오클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오가 주는 그세 가지 뜻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 올가닉, 옥시즌, 그리고 뭐 향유나 이런 것들이 무첨가됐다 하는 네, 오, 제로의 오. 인체에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성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자연 유래 성분으로 여러분께서 만나보시면서 네. 천연 올게닉 성분이요, 유기농 성분으로 만나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옥시즌이라고 해서 산소와 같은 그런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천연 세정제. 그래서 오 클린. 오, 클린. 이름부터 굉장히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네, 깨끗한 이름이네요. 이게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영애 세제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딱 애칭이 붙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영애 그래서. 세제라고 딱 하면은 진짜 뭐 블로거들 사이에서 난리죠. 저희도 나중에 훗날 언젠가는 진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심하고 쓸수 있는 안전하고 그리고 저자극인.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이미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님께서 특히나 우리 소중한 아이 피부, 민감한 피부,